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산 매거진에 있는 네 매체 보그, 얼루어, GQ, W 이렇게 네 가지 매체가 함께 12월 10일부터 선물왕이란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랩플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이 바로 그 이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제품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명품 가방도 있고 제가 다 탐나더라고요. 이 이벤트가 하루에 한 브랜드씩 오픈이 되는데 매일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셔갖고 진짜 좋은 선물들 많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은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짜잔, 요 제품인데요, 엘리자베스 아덴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쿨톤, 뉴트럴, 웜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더라고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골드 캡슐 세럼이 들어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좋아서 마스크 착용할 때 묻어남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되게 편안한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케이스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파우치에 딱 갖고 있으면 고급짐이 물씬 날 것 같아요.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 엘리자베스 아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제가 뭐 화장품, 향수, 뭐 립스틱 이런 걸 다양하게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아덴 요즘에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은 제가 처음 발라보네요. 세 개를 다 열어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쿠션이 있고, 그리고 이걸 열면, 실은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궁금해서 한번 발라봤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팔뚝에다가 발라볼게요. 자, 쿨톤 한번 딱 찍으니까 촉촉함이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목에다가 한번 발라보면 짠. 자, 뉴트럴, 웜톤. 여러분 보이시나요? 뭔가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쿨톤은 핑크빛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뉴트럴은 저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색인 것 같고 웜톤은 저한테 살짝 어두운 그런 색깔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발라보니까 무슨 세럼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촉촉함이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얼굴이 건조한 편이라서 막 촉촉한 쿠션, 촉촉한 비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한테 딱인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나 이제 파운데이션 사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공짜로 주니까 여러분들도 랩플 이벤트에 또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요거는 셀블룸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에 넣어서 주셨어요. 열어보면 팜플렛이 있는데 장윤주 씨가 모델이신가 봐요. 자, 그리고 안에 보니까 이런 박스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셀블룸 드래곤 리제너레이트 크림이라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랑 또 핑크 컬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재생크림이라고 하는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흘러내리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약간 꾸덕한 그런 제형인데 발라보니까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되게 끈적임이 덜한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엄청 촉촉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니까 뭔가 퓨어한 그런 향기라고 해야 되나?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건조했는데 아주 잘 됐군. 냄새가 너무 좋다. 요것도 랩플 신청하셔갖고 당첨되시면 공짜로 드리니까 신청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품은요, 짠, 짠, 랍생스 제품인데요, 저한테는 지금 오드 퍼퓸 두 종 그리고 바디워시 두 종을 주셨는데 이벤트에는 퍼퓸, 바디워시, 그리고 센슈어스 뮤즈까지 총 3종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향수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랍생스 향수를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 몇 달 전에 어떤 향수를 살까 고민하다가 올리브영에 가서 그 향수들 향기를 다 맡아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랍생스 향수 중에서 너무 좋은 향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뿌리고 있는데 이 랍생스 브랜드가 향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패키지가 되게 고급지다. 이렇게 안에 향수가, 또 바디워시도 한번 뜯어볼게요.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바디워시 향도 두 개를 주셨는데 요거는 우디 오리엔탈이라는 향이고 요거는 나르코틱 블렌드라는 향인가 봐요.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한번 냄새를 맡아볼게요. 약간 바이올렛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냄새가 나고 좀 파우더리한 그런 향이 섞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우디 향은 이거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향인 것 같은데 뭔가 그거를 맡는 여자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는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디향 나는 건 남성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디워시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이제 따로따로 돼 있어갖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또 향기가 달라진다고 인터넷에서 제가 봤습니다. 방금 피디님이 맡아보시고 우디향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이거 드릴까요? 달라고 하시네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도 센스 있게 하나는 우디 그리고 하나는 나르코틱 요 향을 보내주셨어요. 오, 바디워시랑 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냄새 좋다. 내가 산 향보다 되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향수랑 바디워시가 동일한 향이 14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디워시랑 향수랑 다른 향을 써서 좀 섞이면 애매하다 이러신 분들이 바디워시랑 향수랑 세트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선물 같은 거 하기도 좋겠다. 당첨이 되시면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꼭 참여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요건데요. 스코테미쉬 블루 블렌디드 스페셜 기프트 세트인 것 같아요. 패키지가 되게 고급진 느낌인 것 같아요. 엄청 예쁘다. 이거 선물 같은 거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무슨 양주병인 것 같아요. 되게 고급지다. 이게 뭐냐면 토너랑 로션, 클렌징 폼까지 3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진짜 선물로 줘도 너무 좋겠다. 이거 봐요. 인터넷으로도 한번 찾아봤는데 패키지도 예쁘지만 써보신 분들은 써보면 더 좋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이거 또 앞에 계신 피디님이 굉장히 탐을 내셔갖고 이것도 한번 써보라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은데? 좀 산뜻하면서도 그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선물로 너무 좋겠다. 아무튼 이것도 공짜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짜잔! 겐조. 뭔가 이 리본 이런 게 진짜 너무 귀엽다.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동을 많이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 꽃하고 뭐야? 이거 열자마자 냄새 엄청 좋은데? 플라워 바이겐조 향수인데 요즘에 이게 SNS에서 그 김태리 향수로 엄청 핫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써왔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 그런 향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딱 까면 여러분들 아 저 향수 이렇게 딱 아실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거 진짜 좋다. 겐조가 또 프랑스 대표 향수잖아요. 그런 만큼 향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향기를 표현을 하자면 파우더리하면서도 플로럴한 약간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병도 너무 예쁘고 향기가 너무 좋아갖고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향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n My Sunkill. 요즘에 아주 화제 중심인 맘스터치의 리얼 비포 버거 상품권 또 이렇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아까 매장에 가서 직접 한번 바꿔서 와봤어요. 한번 안에를 제가 열어서 볼게요. 이거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평소에 알고 있는 햄버거의 그 일반 패티와는 다르게 뭔가 갈지 않은 그런 패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요거를 오븐에 굽고 건강한 로스트 비프가 엄청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촬영 끝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맘스터치 신메뉴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아마 제일 고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크리스라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 이 가방은 아크리스의 시그니처인 아이백인데요. 이 브랜드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 가방을 안젤리나 졸리, 케이트 홈즈, 에밀리 등 다양한 셀럽하고 또 전 세계 있는 여성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브랜드를 이번에 처음 봐갖고 신기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뭐 신세계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이런 데도 다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방이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토트백으로도 들 수가 있는데 안쪽에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어서 연결을 해줘서 쇼퍼백 스타일로 이쪽으로도 들 수가 있고 또 이쪽으로 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풀려서도 들 수가 있고 세 가지로 다양한 스타일을 낼 수 있는 가방이더라고요. 가방 안에 보면 미니 파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급 송아지 가죽이랑 양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방의 컬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룩에 매치를 해도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은 건 가방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거를 접었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가방이 얼마냐면 250만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방도 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 가방도 있지만 아크리스 제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짠. 어머 이게 뭐지? 요건 이제 말총 목걸이인데 고산지대에 사는 말을 동물에게 무해한 자연 상태에서 잘라내갖고 자연 염색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구성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은은한 광택이 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마리의 말한테서 평생 동안 총 8번밖에 얻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길이 조절도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되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90만원이에요. 그래서 또 랩플 신청을 하시면 이런 아크리스 가방하고 넥클리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 조심조심. 90만원짜리. 내 목에 이렇게 비싼 목걸이 처음 감아보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은요. 짠! 아식스 박스입니다. 노바블 라스트라는 스니커인데 올해 처음 출시됐는데 출시되자마자 일부 컬러는 완판이 된 그런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러너들한테 굉장히 핫한 러닝화라고 들었는데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쿠션의 반발성이 좋아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운동화라고 하는데 제가 또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볍네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신어볼게요. 오, 진짜 편하다. 이렇게 지금 신어보니까 진짜 가볍고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있어갖고 꼭 러닝화가 아니더라도 미니멀한 착장에 포인트를 주는 신발로 신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가볍다. 올검 해갖고 이것만 딱 포인트로 주면 되게 이쁘겠다. 자, 마지막 제품은 스팀은 스팀다림인데 핸디형, 스탠드형 2종이 이렇게 있는데 핸디형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 다리미가 약간 스팀다리미의 명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리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파우치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사용설명서 뭔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멋있다. 진짜 생긴 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핸디형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갔다 왔는데 출장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다리미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핸디형 다리미가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다리미가 생겨갖고 지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써보고 싶은데 일단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은 스탠드형 다리미인데 디자인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매트 블랙 색상인데 옷걸이도 튀어나와 있어갖고 옷을 다릴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고 길이를 또 3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솔도 붙어있고 요것도 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이 스팀 다리미 브랜드가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백스테이지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 그 명품 브랜드들이 이 다리미를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스에도 보시면 프로페셔널이라고 적혀있는데 전문가들이 만들었으니까 뭔가 남다르지 않나? 이게 또 스팀 다리미 전문 브랜드라고 하니까 직접 사용을 해보면 얼마나 옷이 쫙쫙 펴질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핸디형 다리미, 스탠드형 다리미 요거 그리고 하나는 바로 사진 띵 요거 이렇게 해갖고 총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패션 유튜버다 보니까 오늘 제품 중에서 가장 탐나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랩플 신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당첨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산 매거진에서 진행하는 선물왕 이벤트 상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12월 10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매일매일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 업로드가 된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들어가서 신청할수록 당첨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래 홈페이지 가셔서 랩플 신청 한 번씩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첨되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주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상품들이 진짜 다 너무 괜찮아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랩플 신청하는 거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났을 때 가셔서 한 번씩 신청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